안녕하세요. 전 오늘 Autodesk Fusion 360라는 3D 모델링 앱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앱이 제가 아는 앱 중에서 가장 뭐 정교하고 정확한 그런 앱이에요. 그다음에 가장 좀 편리한 앱이죠. 그럼 일단 요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처음에는 바닥을 스케치해야 되는데, 꼭 바닥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어떤 평평한 면이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 무슨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들어간 데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. 뭐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에 offset이라고 좀 테두리만 따라서 한번더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, 뭐 기능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되게 많거든요. 뭐원 이런 것도 있고. 그러면 여기서 finish sketch 하면, 그래서 다시 컨트롤 누르고 얘네들을 다 클릭할 수가 있어요. 상자가 그리던 거는 그냥 마우스로 그림판 그리듯이 그리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하나 다 컨트롤 누르고 하실 필요도 없고, 저기 셀렉트 누르시고 하면 돼요. 다음 여기서 또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는데, 여기에 또몇 센치 뭐 올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cm, 10mm, 뭐 102mm 뭐 이렇게씩 올릴 수가 있죠.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스케치를 한번 더 해볼게요. 요 위에다가. 그럼 요 위에 이런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그다음에 펜슬 스케치하고 이 면을 올릴게요. 이 면과 같이 이번엔 한 50쯤 올릴게요. 근데 여기에 한번더 해볼까요? 위에다가 이번에는 좀더 작은 사각형. 오, 이만 사각형을 하고, 그럼 거기에 펜을 스케치하면 또 요거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. 요거는 10. 그다음에 또 요거 말고 스케치를 요 위에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중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거죠, 이거는. 하면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르벳 이걸 누르시면 이게 돌아가요. 여기에 뭐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딱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, 또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거,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털을 쓰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거의 재료가 다 있죠.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, 뭐 고무 같은 것도 다 있고. 근데 요게 실제로 요게 프린트해 준건 아니고요. 이게 재료를 뭐 알려 이런 재료로 설정을 해놓기만 해주는 거죠.
알루미늄, 뭐, 플래티늄, 뭐, 있는 건다 있죠. 이런 게다 있고, 그 다음에 또 구멍, 네, 이쪽에 구멍 내볼게요. 50은 말고, 뭐, 20 정도 해볼게요. 뭐 아니면 10 정도 해볼게요. 이제 돌려서 한번 보면 끝까지 뚫리지 않았어요. 그럼 반대쪽에도 한번 해줘야죠. 반대쪽에를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왜냐하면 안에 걸린 부분이 요거 끝이잖아요. 그다음에 요거를 끌려면 요 밑에 있는 요 팬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. 다음 또 여기에도 구멍을 내볼게요. 아, 이번엔 구멍을 안 내고 이번엔 밖으로 한번 빨아 빼볼게요. 밖으로 좀더 늘려볼게요. 얼만큼 늘렸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? 위에서 보면 엄청나게 늘렸어요. 그래서 보면 한이 정도 늘린 거죠. 사실 이게 프린트해주는 앱은 아니라가지고 뭐이 만든 거를 바로 프린트해줄 순 없는데 이거를 뭐 프린트해주는 그런 기업 뭐 그런 곳에 주문을 하시면 프린트를 바로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게 꼭 그리고 요거를 자기 개인 3D 프린터 그런 거에서도 뽑을 수가 있고요. 요게 뭐냐면요. 일단 샘플 같은 건데요. 샘플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이건 너무 용량이 커서 안 날릴 수도 있어요. 용량 문제는 아니지만. 조금 기다려볼게요, 일단. 이게 뭐냐면요. 일단 자전거 프레임이에요. 자전거 프레임도 3D 프린트를 맡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디자인 이상한 거는 이거 디자인 말고 실제로 뭐 보여줄 수도 있는데 되네요. 보세요. 일단 처음에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되게 정교하죠? 이게 스프링까지 다 있어요. 난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엔 여기에서 요거 넣고, 요거 넣고, 그다음에 이런 게 다, 스텝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는 변화가 너무 미묘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. 조금씩 조금씩 다 변해가고 있어요, 이게.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내린 것처럼 거 애니메이션은 요번 애니메이션이 일단 없네요. 그러면 이게
이게 이거를 누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로드가 좀 걸리네요. 이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거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다네요.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뭐 실행을 한번 해보길 추천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퓨전 360 기능들이었고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